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당내에서는 검찰 수사가 불공정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데에는 친 이재명계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. 장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당장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구속영장 청구 후 국회에 접수되는 체포동의안은 첫 본회의가 예정된 24일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, 즉 25일에서 27일 사이 표결 가능성이 있습니다. 27일을 넘기면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.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.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김종민, 이원욱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는 걸 두고는 표 단속이란 해석도 주변에서 나왔습니다. 당내에선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. 무기명 투표인 만큼 체포에 동의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으니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친 이재명계 의원들조차 역풍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입니다.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나, 부작용만 크고 효과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.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당론 채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면 찬반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. SBS 정민성입니다.